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심야에 우크라이나군은 영국과 미국의 협조하에 흑해연안에서 러시아군의 흑해함대와 곡물수송선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에 동원된 드론은 최신식 특수 스텔스 재료로 만들어진 수상 어뢰가 부착된 수상용 폭격 드론이며 또한 공중폭격용 드론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흑해함대의 일부 선체의 파괴와 수송선 일부가 침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공격에는 미국의 공중위성 무인정찰기가 흑해 상공에 장시간 머물면서 위성교신을 통해 공격 좌표를 설정해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전달하였고 이 무인 공중정찰기는 작전 전후로 장시간 흑해 상공의 고공에서 선회 비행을 하였다고 하며 영국 특수 해군 공격팀도 가담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영국 해군 특수팀은 노르드 2 가스 수송관 폭파에도 관여가 된 특수 해상 공격 부대팀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공격에 가담한 스텔스 무인 수상 어뢰 드론은 러시아군이 확보하여 이 수상 드론의 성능을 분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공중을 통한 드론 공격으로 세바스토폴 항구에 설치되어 있던 유류 저장 탱크가 폭발하면서 커다란 폭발음이 들리기도 했는데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보복으로 무기한 흑해를 통한 곡물 해상 운송을 하지 않기로 유엔에서 공식 통보하였습니다. 곡물 해상 운송 폐쇄 조치에 유럽과 미국은 즉각적인 비판 성명을 발표했는데 뒤로는 폭격을 가하고 앞으로는 국제법 합의 위반을 거론하는 서방 세계의 지도자들의 양두구육적인 모습이 여기 언론에서 풍자되면서 비판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곡물들의 97%가 유럽 등의 부자 나라로 팔려나가고 애초에 취지인 아프리카 빈국에는 3% 정도밖에 공급되지 않고 있었다고 러시아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해상 공격이 있었던 다음 날 30일에 러시아는 아침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드네프로 강 연안에 수력발전소와 고압송배전소의 폭발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폭격의 목표는 추가로 우크라이나의 전력에너지 인프라시설을 파괴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폭격으로 우크라이나는 실제적으로 정전과 단수 등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도시 약 10여 개 지역에 수십 발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 그림은 미사일이 떨어진 지역의 그림인데 이 지역 전력 인프라는 또다시 회복 불가능 수준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본토를 향해 미사일이 흑해 함대로부터 발사되는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에 독일에서 최신식 대공 방어 요격 시스템인 IRIST를 도입하였으나 전혀 이번 공습에서 미사일 등을 타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근 지역의 주택가에 떨어져 피해를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총 50발의 러시아 미사일 중 44발을 요격하여 대공 방공망에 자신이 있다고 거짓 선전을 하였는데 바로 당일 발표된 신문에서는 총 10개 지역에 18발이 적중하여 중요한 시설이 파괴되었다는 신문 보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격으로 누적된 전력 인프라 피해가 극대화되어 여러 지역의 완전 정전, 단수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특히 키예프 지역에는 이번 겨울에 정전 단수가 예상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영상들은 키예프 시내에 단수가 되면서
시민들이 먹을 물을 얻기 위해 급수대에 기다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동절기까지 계속된다면 주민들은 타지역으로 전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크림대교 폭파로 촉발된 이번 우크라이나 전력사태는 흑해 함대의 공격과 더불어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하여 우크라이나는 갈수록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월 30일 새벽 러시아군은 일제히 대규모 포격을 전체 전선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습적으로 대규모 포격을 우글레다르 전선에 실시하였는데 예상 규모를 훨씬 윗도는 포격이 있은 다음에 신속하게 이 지역에 지상군의 진격이 있었습니다. 우글레다르는 교통의 요지로서 현 전선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입니다. 영상을 보시죠. 엄청난 규모의 대화력을 이 지역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정밀 타격도 실시하여 결국 이 지역 전선을 붕괴시키고 우글레다르 도시 인근까지 접근하였으며 현재 이 도시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군과 격전 중에 있습니다. 전황 그림을 잠깐 보시죠. 우선 동부전선의 크레멘나예를 점령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었던 우크라이나군은 날씨가 좋아지자 대공격에 나섰습니다만 러시아군의 강력한 방어에 막혀 막대한 손실을 입고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헤르송 북부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고 헤르송 점령을 목적으로 진격을 준비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은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역시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우글레다르에서는 러시아군의 기습적인 공격에 우크라이나 전선이 무너지면서 러시아군이 상당수 지역을 확보하면서 진격 중에 있습니다. 도네츠크 전선에서는 페르보마이스코에를 러시아군이 점령 직전에 있으며 아브데프카 포위를 위한 전선 확보에 성공 중입니다. 이 영상은 이번 전투에서 우크라이나 헬리콥터들이 연쇄적으로 러시아 지상군에 의해 피격 추락되는 장면들입니다. 2, 3일 만에 3대가 격추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남부전선에 우크라이나 해병특공대들이 에네르고다르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심야에 드네프로강을 건너서 침공해 오는 것을 사전에 탐지하고 섬멸시키는 장면입니다. 에네르고다르의 자파로제 원전을 탈취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수십 번의 이런 공격을 감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배퇴당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제 드론 란쳇의 쪽집게 정밀 타격 현장입니다. 저공에서 날아가 정확히 타격하는 것은 이란산보다도 더 정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도 드론에 포착된 우크라이나 중대 규모의 병력을 드론이 제시하는 좌표에 따라 러시아군이 포격함으로써 완전 괴멸하는 영상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드론의 역할이 이번 전쟁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전쟁의 비극, 아까운 생명들이 아스러져가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쟁을 서로 해야만 하는지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전선의 총 현황을 애니메이션으로 정리해봅니다. 이번 러시아군의 미사일 포격은 우크라이나 전역의 수력 발전소들을 강타했습니다. 드네프로 강 연안을 따라 건설되어 전력과 열 난방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던 수력 발전소와 고압 송배전 설비들이 회복 불가능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크레멘나야를 향해 진격하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강력한 방어에 막대한 병력 손실을 안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글레다르 점령을 목표로 러시아군이 진격을 계속하여
바블로프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이 지역에서는 급히 증원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마린카 전략도시를 장악하기 위해 러시아군이 직선거리로 진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에서 방송된 영상입니다. 이란산 드론을 정밀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드론에 들어가는 중요 부품 중에 일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부품이라고 합니다. 암거래 시장으로 흘러나간 우크라이나 부품이 이란으로 최종 흘러가 이란산 드론 생산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네가 생산된 부품으로 자기네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에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암거래가 활발하여 보시는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전투 헬리콥터가 해외로 나가기 직전에 우크라이나 세관원에 적발되는 장면입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 있는 우크라이나 헬리콥터를 보면서 이 나라의 암거래 조직, 뇌물, 국가의 정체성마저 의심이 들게 됩니다. 이 지도는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신빙성은 없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국가가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를 연대별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1993년이 돼서야 비로소 우크라이나는 정식 국가로서 인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도는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면 결국 키예프 지역만 남는 조그만 내륙 소국가로 남는다는 그러한 내용의 지도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가 자기들의 과거 영토를 수복하게 되어 결국 남는 것은 조그만 내륙밖에 안 남을 것이라는 농담 섞인 우스개 지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나치의 가장 악명적인 대명사로 브라바 섹타라는 나치 조직이 있습니다. 국가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면 시민들을 무조건 잡아다가 고문과 학살을 자행하고 시체를 불태우거나 매장해버리는 인간 말종의 나치 조직이 이 프라바 섹터입니다. 버젓이 이들이 인간 사냥을 많이 한 나치에게 훈장을 수여하면서 수여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나치 조직의 효시인 아조프 나치를 기념하기 위해 키예프 도시 한 거리를 아조프 거리로 명명하는 거리 명명식 행사입니다. 어디까지 이런 나치들의 만행이 합법화되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현 정권은 자기네들은 나치 정권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먹도 안 되는 이런 나치 집단에 의해 또 이런 나치 집단을 이용해 자기 이득을 쟁취하는 세력들에 의해 온 세계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 영상은 독일 시민이 독일로 피난온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들은 자기네 독일 시민들보다도 더 부자이고 잘 살고 있고 비싼 고급차들을 마구 굴리고 다닌다. 너무 억울해서 이들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의 고급 차량들을 영상에 담았다고 하면서 올린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는 이번 전쟁으로 각 국가별 상품 교역량의 증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일본이 이번 전쟁으로 교역량이 13%나 증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전쟁으로 전체 교역량이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